강원도민일보 2024년도 4월 25일자 기사네요. 조국 견제 하나, 친명계 또 이준석 범야권 연석회의 난색이라는 기사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대표의 연석회의 제안에 대해 이번 여야 영수회담은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조국 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도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느냐고 밝혔습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오전 BBS 라디오에서 조국 혁신당이 이번 선거에 좋은 성적을 받았지만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 전이라며 윤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 간의 영수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조 대표와 보는 게 시기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양구 출신 정성호 의원 또한 최근 CBS 라디오에서 국회 운영의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대화하는 게 맞다며 아직 거기 조국 혁신당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원내 구성이 되고 국회에 나와서 역할이 시작되면 대화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묘한 기류가 도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범야권 연석회의의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표명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앞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달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통령과 교섭단체 대표와의 만남의 의미 자체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 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표의 연석회의를 사실상 거절한 민주당 입장에 대해 공식 거부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몇몇 의원과 대변인이 부정적으로 말한 내용을 들었다며 안타깝고 섭섭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조국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이어 민주당을 향해서 조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달라며 이 대표가 어떠한 답을 주면 어떠한 답이든지 주면은 고맙겠다고 덧붙였다는 거예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국회 초년생 조국이 뭐 문정부 때뭐 정무수석 같은 것은 정부 내에서는 했지만 국회에는 처음이잖아요. 국회의원은 아니었죠. 국회 초년생 조국이 너무 급하고 앞서 나갔다. 6번 구역 끝에 선거에 승리하여 겨우 윤 대통령과 독대할 기회를 잡은 이재명이 조국을 꼽사리 끼어서 여야 영수회담을 약하게 할것 같나. 마치 자기가 대통령과 동등한 입장으로 맞대면해서 대통령을 좀 깔아뭉개고 싶은 그런 야심이 좀 있는 이재명이가 이런 좋은 호조를 6번이나 저기 했지만 그때는 범죄인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 야당 대표가 좀 여러 가지 범죄 뭐 그런 의혹으로 있는데 야당 대표를 만나주면은 그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범죄인이니까. 지금도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저기 법원에 출두해서 다 밝히고 대선 후보지만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이재명은 뭐다 못하겠다 하고 뭐 이런 식인데 그런 그 야당 후보 정치권 우산으로 들어가서
대표가 돼가지고 그런 걸 모면해 보려 했던 야당 더민주 대표를 만날 이유가 없었죠. 그 당시는. 근데 이번에 선거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윤 이제 대통령은 같이 이제 그 국정을 꾸려가려면 야당의 도움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야당 대표를 같이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런데 이 기회에 아직 당 구성도 안 된 조국이 같이 동등하게 끼어들자 하니까 이재명이로서는 자기 많이 이제 흐리게 하는 거죠. 자기 입지를. 그러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재명은 자기가 제1야당으로 여당보다 더 많은 국회의원이 있으니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착각을 할 텐데, 참, 구속당한, 마누라가 구속당한 조국이 윤 대통령과 만나 따지고 싶은 거할 말이 많겠지만, 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성가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아직 국회의원 구성도 안 된 상태에서. 당선은 됐지만 아직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은 하루가 바쁘고 윤 대통령 만나서 할 말이 많고. 아직 원내 구성이 안 된 조국 돌출 행위에 더민주는 성가스러운 장애물이 나타난 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참,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도, 이제, 더민주하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뭐, 이제 조국이 약간 그런 좀 미숙한 부분을 드러낸 것도 있지만, 또 더민주라든지 이준석은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고, 인물 중에서는 조국이 제일 낫지요. 새 인물 중에서는. 근데 이제 초보 의원인데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숫자로는 열세지만 호남에서도 표를 얻었고 가능성은 있죠. 오늘 강원도민일보 2024년도 4월 25일 기사로 조국 견제하나 친명계 이준석 범야권 연석회의 난색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아예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